하겠다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끊었을 때 초조해하고 그 두 가지만 저는 있으면 중독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절대로 줄여서 안 돼요. 집에서 안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일정 기간은. 대기자 TV.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습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초등 고학년 때 그러면 반드시 잡아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이 모르고 우리 아이처럼 그랬어요. 그러면 냉정함이 필요해요.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판이 얘한테 어느 정도 형성돼 있냐를 평가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학년인데 시험 때가 다가오는데 네. 얘가 스스로 준비를 얼만큼 해내느냐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벌써 이 분량을 본 다음에 야, 이 정도면은 한 일주일 해야 되나? 계획을 혼자 세우는군요. 두 번째, 엄마, 내가 이거를 하려면 무슨 무슨 문제집이 좋을 것 같아. 다 이 정도만 되시면 그 아이는 중학교 가서 반드시 공부 잘합니다. 아, 근데 대부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혹시 자녀가 나오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내가 잘 길렀구나. 내가 잘 길렀구나. 우리 아이는 밀어주면은 중학교 가서 공부를 참 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다. 다 시험 때 다 돼갔는데도 어? 세워라, 내워라. 시험 얘기를 이제 이웃집 엄마한테 들어. 제가 겪은 일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은 보나마나 중학교 가서 스스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 고학년은 자기주도 학습적인 습관을 들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아, 안 되는 거 인지하라. 인지하셔야 돼. 이거를 이런 사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가열을 잡고 이러시면 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지금 말한 데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아, 이거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틀의 문제구나. 아. 공부를 할 얘가 그걸 받아먹을 틀이 비뚤어져 있잖아요. 네. 틀을 바로잡아야 된다. 는 데까지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제가 반드시 종합심리검사를 권해요.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 그러면 무슨 검사야? 병원에서는 다른가? 다릅니다. 적어도 이제 큰 대학병원이든 좋은 소아정신과로 오시면요. 심리검사만 안에 신경인지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이제 집중력, 기억력, 또 얘 IQ 다 나와요. 네. 그 검사를 어떤 엄마들은 겁나니까 병원이 예. 조그만 센터에 가서 IQ 검사만 하고 오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MBTI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MBTI는 사실 그냥 그거는 취미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의 신경학적인 기능이 잘 가는가부터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신경인지검사가 한 판이 있고 두 번째가 내면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문제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반항을 하는데 이 엄마하고의 반항의 깊이가 아기 때부터 시작됐는지 애착의 문제인지 아니면 애착은 괜찮은데 최근에 갈등이 많아서 지금 사이가 벌어진 건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어떤 갈등의 원인도 나오고 또 친구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서 고급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하면 좋은데 정부가 하는 건 조금 지원해 주놓고 싼 값으로 검사 하나만 한 거를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 중1 이때가 왜냐면 초등 1학년은 얘가 학교 갈 준비, 그러니까 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4학년 때는 인지검사가 제일 정확해요. 네. 일생에서. 중학교 때는 당연히 사춘기 초입에 얘의 마음의 질풍노도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세 가지를 알면서 부모님이 알고 대하면 예를 들면 사춘기가 됐는데 애가 아버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쓰셔야 되면 아버지는 얘를 야단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얘의 심리에 맞춰서 접근을. 주변 환경을 좀 변화시켜주면은 훨씬 얘도 편하고 나아지겠네요. 또 공부하기도 편해요. 요즘에 또래와의 소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부재 그리고 사회성의 결여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동 친구들이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뭐 부모님의 맞벌이 까지 하다 보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 기대기도 하고 게임에 기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절대로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뇌가 지금 열심히 좀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하고 예를 들면 아무리 인터랙티브하다 하더라도 동영상이든 게임이든 텔레비전이든 한계가 있죠. 이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이 기기는 인간이 될 수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감정을 나누면서 기쁨을 얻는데 최적화가 돼 있고 심지어 학습도 또 그런 거 아세요.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지 뇌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좀 어려운 말로 소셜 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추에이션에서 가장 잘 이렇게 정교하게 정보 교환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마음에 맞는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잘 빨리 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 이유가 뇌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실은 현재 환경 자체가 이거를 결핍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에서 결핍시켜 놓고 방법이 있나요? 그 물어보면 안 돼요, 절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즘 SNS, 게임, 스마트폰 중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 대신으로 하다 보니 이게 중독 성분이 있고 특히 사회성의 이런 자극이 결핍된 아이들일수록 빨리 중독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이것도 등급 따라 다른데 중독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어떻게 하면 금방 알아요. 자꾸 하겠다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걸 끊었을 때 초조해하고 그거 두 가지만 저는 있으면 중독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90% 이상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절대로 줄여서 안 돼요. 집에서 안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일정 기간은. 아. 뇌에서 몰아내야지 다시 버릇을 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독이 된 상태 질질 끌려가면서 하루에 한 시간만 줄여보자 절대 안 돼요. 근데 저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제가 엄하게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그냥 중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라. 2주를 끊어라. 2주 동안은 네가 잘 지내면 선생님 말 철회할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방머리가 복잡해져요. 엄마하고 안 되면 남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은 2주는 끊어야 돼요. 한 달 끊으면 더 좋고. 그러면 아이가 이거 끊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요? 소위 말하는 중독기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스스로 조절할 힘을 완전히 잃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제 조절 힘은 생겼으니까 가치를 다시 심어주면 되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약서부터 써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갖다 주고 그게 안 될 때는 일주일간 금지. 이걸 다 낱낱이 다 계약서 써서 사인해가 갖다 붙여놔야 돼요. 한번 어기 전에 정말 딱 가져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엄하게 이걸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무방비 상태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변명이 그거였어요. 엄마 나는 친구들한테 이걸 채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엄마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제 걔는 학교 끝나고는 일단 맡겨야 돼요. 제가 집에 없더라도 우리 도우미 분들한테라도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아 우리 경모 정모가 스마트폰 맡겼나요? 나 그거 항상 확인해요. 걔도 학교 갔다 일단 맡기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럼 친구들한테 소외가 된다 그 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8시부터 9시까지 열어줄게. 그래서 다시 줘요. 그럼 그동안에 친구들하고 다 그래서 걔네 친구들은 다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때 해요. 그래서 다른 말 너무 고마워해. 야 우리 경모 덕분에 우리가 다 늦게 딱 그 시간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동참하세요. 뺏으세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지고 있으면요. 집중이 흩어져요. 맞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엄마는 안 된다. 너 엄마 아들로 사는 동안은 이 법칙은 안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놓고 딱 일정 시간. 네. 그래서 딱 아이들이 그런 호소를 하면 한 시간만 열어서 주게 해서 그때 열심히 친구들이랑 하게 한 다음에 또 뺏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관리할 게 저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 스마트폰과의 정쟁 어렵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 나왔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잘 관리할 마음이 없으시면 최대한 늦게 사주세요. 근데 한번 사줬다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살 때 엄마가 네가 어디 들어갔는지 반드시 본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요. 그래서 비번 못 끊게요. 중학교 가서는 좀 전쟁이 났죠. 중2 때 이제 그걸 풀었는데 제가 비번은 걸대 엄마가 갖고 볼 수 있게 하는 같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은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방어할 게 많은데 오늘날의 자식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날 자식 사랑은 내가 디지털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4차 산업 이게 쉬운 게 하도 우리 아들들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많아요. 보안 프로그램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은 그 실력으로 지금 4차 산업 쪽도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많은 부모님들도 이게 이제는 피살기다.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많은 부모님 이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식 위해서 해야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디지털 기술도 배우시고 아이들 철저히 쓰는 시간 관리, 내용 관리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코로나를 처음 겪는 데다가 아이들도 이런 시기를 처음 겪다 보니까 진짜 난리 각 가정마다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3월에도 이제 새학기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원격 수업이 두렵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올 3월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는 바람에 조금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이 뭉투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는 어떤가, 우리 집은 어떤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가 변했나. 가정의 규칙, 네. 식습관 이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보시고 어른들도 다 정리하시고 네. 아이들도 정리해주고 해서 변한 것 중에 나쁘게 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 아니면 학교 가면 달라지겠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에 너무 길어져서 좀 더 하다가 아이가 그것이 습관화가 될까가 무서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장기화 등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